저희 미스터리 튜브는 지금까지 멕시코와 이집트의 고대 신앙과 역사를 다루며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미스터리들을 탐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 중에서는 우주를 다룬 구조물을 통해 신을 섬기던 우주적 신전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하늘의 이미지로서의 땅의 개념이 하늘을 닮은 전당을 갖춘 신전을 건설함으로써 표현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와 고대 멕시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똑같은 생각이 파라오들의 문명이 몰락하고 약 1000년이 지난 후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의 힌두교 및 불교 도시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에서 뿌리를 내렸죠. 역사가들은 이들 사이의 어떠한 연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나 멕시코가 직접적으로 확산을 통해서 앙코르 신전들에 아무런 영향을 끼쳤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고고학자 조르주 쾌데가 썼듯이 이 기념물들은 오로지 인도차이나로 이식된 힌두 문명의 산물로만 이해해야 하며 건물 외관 배후에서 동기로 작용하는 열망을 찾는 순간 인도적인 사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의 기념물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춘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지만 많은 면에서 인도화되었다는 점은 절대적으로 사실이며 또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앙코르에 남겨진 종교 저작들은 인도 아대륙의 고전적인 종교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비슈누와 시바 숭배를 특히 강조하는 힌두교와 대승불교가 앙코르의 종교 건축 및 상징에 명백하고 틀림없는 자국을 남긴 것 또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도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인도 차이나와 캄보디아의 연관성에 대한 제대로 된 고대 역사적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앙코르의 신전들은 바로 이 역사로부터 아무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를 향해 나타났으므로 그것을 만들어낸 온갖 영향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는 확실히 파헤쳐볼 수 있겠죠. 나레이터 밤이 진행하는 앙코르 신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앙코르라는 이름은 비록 산스크리트어 나가라, 즉 읍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변형되어 전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대 이집트 언어로는 호루스 신이 살아있다라는 매우 정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앙코르는 호루스가 살아있기를, 호루스가 산다, 호루스에게 생명을 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집트 전통에서 호루스를 따르는 자들, 즉 성지 헬리오폴리스의 전설적인 건설자들은 심오한 천문학적 영지를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학자들은 언제나 이 속성을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왔지만 헬리오폴리스와 연관이 있는 거대 기념물과 상형문자 저작들, 기자의 거대 피라미드, 거대 스핑크스 및 피라미드 문헌들은 모두 강력하게 천문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지난 몇십 년 동안 앙코르는 어두운 행위가 자행된 어두침침한 숲을 한가운데 놓여있던 탓에 어둠의 심장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쪽 방향에서 신전에 접근하면서 크메르 루즈 희생자들의 해골이 가슴 높이로 쌓여있는 납골당을 지나 정북쪽으로 약 5km 길이의 움푹 패인 직선로를 따라가면 나무들 가장자리로 이따금씩 그림자 형용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왼쪽으로 발걸음을 꺾은 뒤 위용이 직사각형 섬을 둘러싼 넓은 해가 옆 서쪽으로 갈라질 때쯤 되면 빛나는 물을 가로지른 섬 위에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방어벽 위로 솟아나는 다섯 개의 높은 탑이 탑재된 드넓고 강력한 피라미드의 먼 윤곽을 식별할 수 있게 되죠. 그곳이 바로 지금까지 창조된 가장 거대한 돌 건축물 중의 하나라고 불리는 앙코르와트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거의 30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메콩강 범람 지역을 타고 앉은 무덤이자 신전이며 거대한 기하학적 도시들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군도의 일부에 불과하죠. 땅의 선체로 앙코르와트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많은 앙코르 기념물들이 서로 연관되는지를 분명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을 높여 아주 위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면 그 계획의 웅장함이 바라보는 이를 압도하기 시작하죠. 앙코르와트는 각각 안으로 포개진 다섯 개의 직사각형 울타리로 구성됩니다. 짧은 변은 매우 정확하게 정북남 방향과 일직선을 이루어 일체의 어긋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긴 변은 똑같이 정확하게 동쪽에서 남쪽, 서쪽에서 북쪽으로 0.75도 어긋난 축에 의도적으로 방위가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볼 수 있는 다섯 개의 직사각형 중 첫 번째, 맨 바깥의 것은 해자, 즉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연못입니다. 바깥 가장자리를 따라 측정할 경우 그것은 북남으로 1300m, 동서로 1500m 길로 구성되어 있죠. 그 수로는 너비가 190m고 꼭 들어맞는 붉은 사석 벽돌로 벽을 쌓았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전체 둘레 5.6km를 통틀어 측정 오차가 가까스로 1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앙코르와트의 주요 입구는 서쪽 측면의 길이 347m, 폭 9.4m의 거석 두께를 따라 동쪽으로 해자를 건너고 다시 육중한 문을 통과하며 다섯 개의 직사각형 중 두 번째 벽 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두길은 그것을 통과하여 동쪽 방향으로 이어지며 잔디와 여러 부속 구조물들 그리고 거대한 연못을 지나고 있죠. 계속 오르면 십자형 테라스에 닿고 테라스가 신전 자체의 가장 낮은 회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에서 보이는 다섯 개의 서로 포개진 직사각형 중 세 번째 것인데 공학과 관측상의 정확도가 다시 한번 눈에 띕니다. 북쪽 벽과 남쪽 벽의 길이 역시 정확히 202.14m로 똑같다고 하죠. 앙코르와트의 거대한 중앙 피라미드인 네 번째 직사각형 층에 오르면 똑같은 정확도가 관찰됩니다. 북쪽 벽과 남쪽 벽이 각각 114.24m, 114.22m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울타리 입구를 통해서 피라미드의 꼭대기 층에 다다르게 되면 북쪽 벽은 길이가 47.75m, 남쪽 벽은 47.79m입니다. 이와 같이 앙코르와트 내부의 건축물들은 고대 건축가들의 경악할 만한 정확도를 과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고딕풍 소탑들로 장식되어 환상적으로 조각된 앙코르와트 중앙탑 그 신성한 기하학적 경관으로부터 솟아오른 현란한 피라미드 산 위를 배회하면 마치 상상 속의 궁전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학계의 권위자들은 그 무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종이나 헝겊 위에 그려졌거나 아니면 채색 모래로 윤곽을 잡은 게 아니라 물과 돌 속에 만들어진 바로 만다라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앙코르와트는 어쩌면 만다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구조로서 작동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얼핏 봤을 때는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으로만 보이는 이 만다라가 과연 신전 내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걸지 궁금하지 않나요? 아름답고 과학적인 작품인 만다라는 신성한 제2 연행 중에 사용되거나 명상의 도구로 사용된 도형인데요. 불교승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만다라는 우주의 표현, 그리고 우주적 세력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영역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만다라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그 유추에 의해 우주의 해체와 재통합 과정을 통과하는 안내를 받죠. 우주를 나타내고 복사하고 또 상징하는 육체적 만다라는 종이에 그리거나 돌로 지어짐으로써 사람들 심성 내에 진정한 만다라를 증진시키는 편리한 수단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그것들은 밝음의 영지, 즉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주는 계몽, 실현, 깨달음의 상태를 향한 곧고 좁은 길을 가는 입교자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과정을 규정짓게끔 고안된 초보적인 도구이죠. 그럼 만다라에 대한 사실을 기억한 채로 앙코르와트를 더 돌아다녀 보도록 하죠. 서쪽으로 향하면 시야 전체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광대한 해자의 남쪽 측면이 놓여 있습니다. 해자 안에는 정사각형의 섬이 있고 그 위로 또한 각변 길이가 모두 똑같이 4km로 총 길이 16km인 정사각형의 방어벽이 12m 높이로 솟아있죠. 벽에는 다섯 개의 대문이 나 있는데 이것은 다섯 개의 둣길로 이어지고 둣길에는 신화에서 코브라 형상을 한 엄청난 크기의 나가뱀을 끌어당기는 모습의 강력한 석상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비록 앙코르와트보다 훨씬 더 방대한 규모지만 물과 돌로 나뉘어진 이 기하학적인 울타리 또한 마음의 만다라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만다라가 아니었을까요? 이 구조물들의 이름은 앙코르톰으로 앙코르의 거대함을 상징합니다. 앙코르와트가 앙코르 신전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연관되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유명한 신전 3개, 즉 피메 아나카스, 바푼 및 바욘을 포함합니다. 이 구조물들 각각은 피라미드 형태를 띠며 하늘의 궁정 피메 아나카스는 울타리 중앙 북서쪽에 놓이고 청동의 탑 바푼이 그것의 남쪽 200m 거리에 놓여있습니다. 세 번째 신전 바요는 과학적 정밀도를 자랑하며 앙코르톰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하죠. 현대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입교자들이 자신의 영혼에 어떤 형태의 비위적이고 우주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들어가는 우주의 상징적인 도형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는 걸로 보입니다. 한번 앙코르와트 성역 전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보죠. 서쪽 경관에 자리 잡은 앙코르와트의 커다란 직사각형과 그보다 4배나 더 큰 앙코르톰 정사각형이 우리 아래로 펼쳐질 겁니다. 동쪽으로 25km, 북쪽으로 15km 뻗어가는 울타리 안에는 비록 수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거대한 기념물들을 만들었던 바로 그 크메르 신과 왕들이 세운 수많은 기념물들의 잔해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크건 작건 이 신전들은 모두 고전적인 만다라 혹은 얀트라의 기하학적인 울타리를
자기 자신의 디자인으로 반복하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심지어 그룹 전체가 그것 자체로 만다라를 상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주의 아주 커다란 면모를 복제하는 아주 대규모의 만다라는 아닐까요? 12세기의 앙크로톰과 바윤을 세운 크메르 왕, 자야바르만 7세의 비문 중 하나에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왕궁에서 파는 석비에 새겨져 있는 그 비문은 일체의 서론이나 설명이 없이 캄부의 땅은 하늘과 유사하다고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캄부의 땅은 캄보디아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하늘땅 이원론에 정통한 누구에게든 이 왕의 강력한 진술은 명백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특정한 별이나 별자리들의 건축적인 비율 모델 혹은 복제물들을 지상에 세우는 관행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요? 1996년에 앙코르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존 그릭스비 박사는 기발하고 독창적인 발견을 해냈습니다. 이집트 기자의 새 거대 피라미드가 남쪽 오리온 자리에 허리띠 별들을 모델로 한 것이듯 앙코르의 주요 기념물들은 북쪽 자리에 꾸불꾸불한 사리를 모델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자리의 별들이야말로 앙코르 지대의 템플릿, 즉 거푸집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별자리들만 복사된 게 아니라 근처의 알카이드와 코차브 별 또한 복사된 듯한데 이 두 별은 하늘의 투반 별과 일직선을 이루고 또 백조자리 데네브 성과도 일직선을 이루는데 땅에서 그것에 맞아떨어지는 신전이 바로 섬에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전들은 2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지어졌고 바욘, 바푼, 그리고 피메 아나카스 등 예터를 재사용한 증거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신전 위치가 시공 당시에 세밀하게 계획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신전은 과연 언제 시공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나레이터 밤이 진행하는 앙코르 천문학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나가던 연구진은 하나의 범상치 않은 신비에 발부리를 채이게 됩니다. 우선 스카이 글로브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그들은 그릭스비의 기본적인 자리와 앙코르의 상응성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스카이 글로브 3.6이 드러내준 기자 거대 스핑크스와 세계의 거대한 피라미드들의 천문학적 거푸집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갖는 주요 장점은 세차 운동이 별자리 위치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해내고 그것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자들이 어떤 시기, 어떤 장의 별자리 위치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상황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앙코르와트가 대부분 기원 후 802년에서 1220년, 즉 4세기 동안 통치한 이름 있고 널리 알려진 크메르 군주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은 고고학 및 비문 증거들로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진은 해당 상응성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면 이 4세기 동안의 하늘을 본뜬 것임이 입증될 수 있으리라고 추정했죠. 그들은 기원 후 1150년을 택하여 지상의 앙코르 신전과 천상의 자리가 만드는 무늬의 정확한 일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리아 바르만 2세, 즉 태양이 보호하는 자로 불리며 앙코르와트를 자신의 사당으로 세운 크메르 왕의 작품이었죠. 그리고 앙코르와트가 분명 전체 앙코르 계획 중 가장 크고 정교한 단일 건축물이자 지배적인 신전이었으므로 그들은 그 굳건하고 비타협적인 동서 방위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앙코르와트의 축을 의도적으로 동남 0.75도, 서북 0.75도 어긋나게 한 것은 신전의 전반적인 구도와 맞물려 관찰자에게 충분을 3일 동안 중계해주려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진은 앙코르와트 위 하늘을 쳐다볼 올바른 시기는 기원 후 1150년 춘분시 새벽일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정확히 바로 그 의미 있는 순간 그곳에 하늘의 상응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앙코르의 그토록 수많은 면모들이 각각 하늘에 대응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기존의 견해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줄 예정이었죠. 반면 기원 후 1150년 춘분시 앙코르 상공에서 상응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인 계획의 결과일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스카이 글로브는 그들을 기원 후 1150년 춘분에 오전 6시 23분으로 즉 반쯤 떠오른 태양이 정동쪽 수평선을 완벽하게 양분했을 때로 데려갔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밤 여행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그 지점에 좌우선을 가로지르며 팔다리를 쭉 뻗은 모습의 자리가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들이 기대한 대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앙코르 신전들이 지상에 그려낸 광활한 무늬와 비교할 때 그 별자리는 연구진을 비웃듯 정확히 위아래가 바뀐, 즉 180도 회전한 상태였죠. 그들은 스카이 글로브가
하늘의 24시간 주기를 다 마치게끔 작동시켜놓고 용자리가 신종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는 시간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은 정확히 12시간 후인 오후 6시 23분, 즉 별자리가 하부의 정점에 달했을 시점이었죠.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상응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양은 바로 잡혔지만 저녁 6시 23분이 되면 용자리는 수평선 훨씬 아래로, 즉 땅의 영역을 벗어난 곳으로 파묻힌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여전히 상응성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한 채 기원 후 1150년 전체를, 이후에는 기원 후 9세기에서 13세기 시기 전체를 전산으로 스크롤하면서 하부 정점에 달한 용자리가 수평선 위로 보이는 시기가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는 놀랍게도 전혀 없었죠.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기원 후 12세기에는 용자리의 고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하부 정점은 언제나 수평선 밑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앙코르 신전들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던 시기에는 단 한 번도 용자리가 하부 정점 때 온전히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거죠. 이것은 상응 관계가 우연일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연구진의 본능적인 반응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든 아니든 신전이 실제로 하부 정점에 위치한 자리 주요 별들을 완고하게 일관되며 상당한 정도로 정확하게 윤곽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무시하기는 힘들었죠. 그리고 기원 후 1150년 춘분시 일출 때 이 모든 별들이 앙코르 위 하늘에, 그리고 정말 좌우선 상에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그때는 상부 정점에, 그렇게 위아래가 뒤집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상응성이 우연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별들과 그에 짝맞춘 신전들이 있지만 하늘의 거푸집들이 지상의 모델에서 정확히 180도 회전한 상태라는 것이 그 자체로 범상치 않은 일이 아닐까요? 세차운동은 하늘을 회전시키는 매우 느린 엔진이며, 이는 똑같이 느린 속도로 별들이 좌우선을 건너는 고도를 변화시킵니다.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자리가 보다 높은 고도에 있었던 까닭에 그것이 신전들과 짝이 맞는 무늬로 북쪽 수평선 위에 나타났을 시기를 찾을 수 있게 될까요? 앙코르가 기원전 1500년에 세워졌다거나 어떤 종류의 인간 거주지가 형성되었다는 그 어떤 고고학적 증거도 찾을 수 없었지만, 연구진은 그 먼 시기에 하늘을 쳐다보려는 욕구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500년 춘분시 일출이야말로 기자에서 하늘과 땅 전체가 좌우선상의 오리온 자리와 맞물리는 때였으므로 그들은 기원전 1500년 춘분시 일몰대 앙코르 상공의 하늘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끔 컴퓨터에 입력했죠. 그리고 그들이 짐작한 대로 오리온 자리는 기자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좌우선 정남쪽에 놓였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기자가 북위 30도 3분인데 비해 앙코르는 13도 26분이라는 낮은 위도 때문에 생기는 원근감이 변화했죠. 또한 사자 자리는 기자에서와 매우 흡사하게 정동 방향의 뜨는 해 위에 놓였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다시 위도 변화로 인해 별자리가 약간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연구진은 컴퓨터의 북쪽을 보게끔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상관관계를 다룰 때 하늘 북쪽 영역에 큰 관심을 기울인 적이 한 번도 없으므로 실제로 무언가를 발견하리라는 기대를 갖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기원전 1500년 춘분시 일출의 정확한 순간에 별자리가 하늘 한 중간 정북 방향에 정말 수평선 위로 좌우선을 걸터앉고 앙코르 주요 신전들이 지상에 복사해낸 바로 그 무늬 형태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차운동 주기상 실제적인 순간을 표현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실제 상관관계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자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이 상관성은 매우 머나먼 시기와 완벽하게 맞물렸죠. 두 유적터에서 똑같은 날짜, 아니 정확히 똑같은 순간이 도출된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두드러진 점은 앙코르의 신전들이 아무 별자리나 모델로 삼거나 아니면 기자에서 사용된 두 별자리 중 하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그것들은 꿈틀거리는 뱀처럼 생긴 용자리를 모델로 삼았는데 이 별자리는 같은 순간 정북 방향을 표시했죠. 이집트 기자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원전 1500년의 오리온자리 신전들이 거대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졌고, 또 기원전 1500년의 사자자리 신전들은 사자자리처럼 보이는 사자 몸체의 스핑크스 및 그 주변 구조물들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와 앙코르 사이에 모종의 은밀한 연계가 존재한다면 기원전 1500년 시기에 보였던 것처럼 용자리를 엄청나게 커다란 땅에 휘황찬란하게 재현함으로써 그 숨겨진 도래를 잇는다고 보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앙코르와트와 이집트 기자 사이에는 수많은 천문학적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집트까지의 거리는
약 8,000km. 두 국가가 같은 문화를 공유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보는 하늘은 같았기에 이러한 유사점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주 긴 연필로 지구의 중심을 남극에 속게 뚫어 북극으로 나와 계속 뻗어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연필은 하늘 북쪽 천장에 표시를 내게 되겠죠. 이 표시를 현대 천문학자들은 천상의 북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선 아르고호 승무원들의 황금 양모를 용이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신비는 별자리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늘 깊숙한 곳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그 위치는 한 생애나 여러 생애 동안에도 감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 위치는 흔히 황도 북극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것은 천상의 북극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정확히 23.5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황도 북극과 앙코르 신전을 연결시켜주는 구조물, 바연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유적입니다. 천상의 북극은 흔히 북극성이라고 불리우는 폴라리스 근처에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연필 이야기를 마저 해보죠. 지구축의 세차운동 흔들림 때문에 연필 끝은 항상 북극성과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것은 25,920년을 주기로 어떤 별들에는 가까워지고 다른 별들로부터는 멀어지면서 점차로 광대한 원을 하늘에 그리게 되죠. 황도 북극은 이 원중심에 고정된 점이고 천상축도 그 주위로 돕니다. 지구 궤도면의 정확한 중심 위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므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요한 하늘점이 지상의 앙코르, 자리신전에 대응물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은 앙코르 신전을 향해 직접 물어보려고 합니다. 나레이터 밤이 진행하는 앙코르 바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1500년의 별 지도를 지상에 옮기면 앙코르 톰의 방어력은 용자리의 가슴이나 심장 주변에 그어진 신성한 울타리를 경계짓습니다. 이 울타리의 정확한 측지학적 중심, 대각선이 심장 그 자체를 지나는 그 지점에서 바윤이라 불리는 숨을 먹게 하는 건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죠. 이것은 자야바르만 7세의 가장 훌륭한 건축업적으로 여겨지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신전의 전반적인 천상 계획 내에서 이렇게 바윤으로 표시되는 자리의 심장이 좌우선 북극의 위치에 그토록 밀접하게 상응한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늘의 이 지점 주위로 천상의 북극이 돌게 되면 세차운동으로 인해 매 36년마다 0.5도씩, 매 54년마다 4분의 3도씩, 매 72년마다 1도씩, 그리고 매 2160년마다 30도씩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오래되었고 아직 완벽하게 발굴되지도 않은 구조물 꼭대기에 자리 잡은 계단식 피라미드인 바윤의 가장 특이할 만하고 두드러진 건축적 특징은 그것에 54개의 육중한 돌탑이 탑재되어 있고 그것들 각각에는 앙코르톰 출입문과 같은 방식으로 각각 정북 남동서쪽을 향한 4개의 거대한 이집트풍의 로케스바라 두상이 새겨져 있어 두상 숫자가 도합 216개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프놈펜 국립박물관의 정 큐레이터장 보아슬리의 주장에 따르면 두상은 불경에서의 브라마비라, 즉 브라마의 기분 좋은 것들, 숭고한 상태를 상징하며 심성을 자비, 연민, 기쁨, 평정으로 이끄는 마음의 활발한 상태에 이른 불교도의 전형적인 표정으로 새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여행자 피에르 로티는 1901년 우기에 앙코르를 방문했는데 바윤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물방울 떨어지는 가시덤불과 뒤엉킨 덤불을 뚫고 이 신전에 닿기 위해 막대기로 길을 내야 했다. 수풀이 사방에서 신전에 뒤엉키고 그것에 숨통을 죄며 그리고 파괴를 완성시키듯 탑 꼭대기까지 탑을 계단 삼아 엄청난 폐허의 무화과 나무들이 그곳 도처에 뿌리를 내렸다. 바윤의 의도는 언제나 변형이었다. 파얀트라, 즉 얀트라의 아버지, 주인에서 나왔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항이죠. 산스크리트어 문자 그대로는 도구라는 뜻으로 만다라의 한 형태입니다. 앙코르의 기념물들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신자들이 아닌 숙련자들, 즉 마지막 신비를 찾아 바윤으로 왔을 법한 잃어버린 우주 지혜 체계에 속한 신분 높은 신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꾸준한 탐구를 통해 어떤 하늘로도 내려갈 수 있는 채비, 즉 이전 시기 주요 별들의 위치를 가시화하게끔 세차운동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채비를 이미 갖춘 상태였을 것입니다. 대기의 경우 그들은 앙코르 기념물들의 배치가 천상 북극 주변에 하늘 영역을 옮겨온 것으로 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발견했다면 그 전에 그들은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 현대의 연구진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1500년에 충분히 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출 순간 북쪽을 바라보는 관찰자라면 하늘 별들의 무늬와 지상 신전들 사이에 완벽한 자우선 대 자우선이 짝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을 깨달았겠죠. 상응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신적으로 별들을 되감는 과정에서 숙련자들은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 화면에서 그토록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어렵게 발견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리의 심장인 자우선 북극 주변을 도는 천상 북극의 느리고 주기적인 회전입니다. 바로 이 심장, 이 우주 속의 추상적인 지점이 앙코르의 바요 거대 피라미드에서 그 지상적인 상응물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요는 그야말로 크메르 제국의 신비한 핵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앙코르의 배꼽으로 묘사했으며 오래전부터 그 안에 어떤 엄청난 보물이 숨겨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바요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숨겨진 보물이 금인지 보석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 온자리와 자리의 행동과 그것들의 우주적 기능을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게 되었는지 역시 쉽게 이해됩니다. 과학적 관찰이 입증했듯이 그것들은 세차운동 주기에 의해 시간 자체의 진자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대한 우주적 널뛰기 속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감당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들은 남쪽 자우선에서 오리온 자리의 고도가 점차 올라감에 따라 북쪽 자우선에 있는 별자리의 고도는 점차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별자리가 그 최저점에 이를 때 오리온 자리는 최고점에 이릅니다. 그런 다음 주기의 반대편이 시작되어 그 별자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오리온 자리가 꾸준히 내려가죠. 올라가는 동작은 1만 3천년에서 조금 모자라는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동작 역시 같은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1만 3천년 동안 위로, 1만 3천년 동안 아래로 진전되는 것이죠. 그 황금기 이래 세차운동의 교육에 의해 회전되어 천상 북극은 황도 북극 주변으로 온전히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오리온 자리와 자리의 진자도 마찬가지로 진폭의 끝에 드닿았죠. 이런 신비한 반복성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주의 미스터리함은 계속해서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1912년 프랑스 외교관이자 작가였던 폴 클로델은 앙코르를 방문한 후 자신의 일기에서 바요네에 대해 내가 아는 가장 저주받은 가장 사악한 장소 중 하나였다. 나는 병에 걸려 돌아왔다고 썼습니다. 클로델은 1955년에 사망했는데 그는 영적 진리에 대한 견해가 불필요하게 엄격하고 카톨릭 교회의 교조와 크리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를 정말로 병들게 했던 것은 그가 보았던 바요네의 사악한 분위기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영역의 작용에 직면하고 있다는 직관적 인식이 아니었을까요? 기원전 1500년처럼 영원불멸의 문 앞에 서 있는 하늘의 존재는 다시 반대쪽으로 흔들릴 예정입니다. 헤르메스 문서에 위에서와 같이 아래의 소도를 숙지하고 있는 신도라면 누구나 이 별자리 위치를 어떤 거대한 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더 나은 것으로의 변화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나쁜 쪽으로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인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택이 과연 무엇일지 감이 오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